자, 반갑습니다. 로미로이 마오의 마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죠. 쭈구리 뮤즈와 또 뮤즈 선배인 비주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 내용 잘란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훌랄라. 이렇게 네. 하면 얼굴이 전혀 안 나와요, 선생님. 쭈구리 뮤즈입니다. 요즘 제가 3년 차거든요. 그래도 꽤 오래 선생님께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4년 전, 5년 전, 뭐몇년 전, 제 선배님들을 계속 만나뵙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름이 보석처럼 빛나는 보석 같은 비주 선생님을 모시고 또 특별한 사연을 들어보는 스페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만 열심히 빛나고 있는 비주입니다. 네, 비주 선생님은 마오 선생님과 인연이 지금 저랑 3년째긴 한데 저보다 더 먼저 만나신 선배님이세요. 그죠? 네. 네. 어떻게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지 궁금해요. 제가 2019년도에 네. 대입이 관련된 테라피를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서 테라피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네. 영상을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테라피 네, 관련된 맞아요. 영상들. 그러다가 마오이 선생님 영상을 우연치 않게 발견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봤는데, 음악에 맞춰서 테라피 한다는 게좀 되게 신기하고 그렇죠. 묘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확 빠져드는 그 매력이 있죠, 영상 보면.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네. 카페 가입하고, 바로 연락하고 해서 찾아뵙게 된 거죠. 급속도로. 네. 그 사실 저도 영상을 먼저 봤었지만 그렇게 빨리 찾아뵙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테라피에 관심을 갖고 유튜브를 보자마자 급속도로 카페에 가입하고 바로 연락해서 네, 찾아뵙는 경우네요. 네. 네. 그리고 직접 만나뵀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직접 봤을 때, 괴짜가 아닐까? 괴짜가 네, 아닐까? 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이셨나요? 평범한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 보였었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딱 보였거든요. 아, 끊임없이 노력하는. 네. 맞아요. 현재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움을 추구하고 늘 한결같지만 늘 발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네, 네. 그런 매력에 제가 쏙 빠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이제 받게 되셨을 텐데, 처음 선생님께 받아본 교육 관리를 이제 받으시면서 로미로미 테라피를 받은 느낌은 어떠셨어요? 제가 그.